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문 그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 살고 죽는 것이 어디 나오냐?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자꾸 뺏기는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지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할 때에 진정한 존재 가치가 있다 그랬어. 만약 목표를 상실하게 될 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끔 시험을 받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쨌든 간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게 되니까 방향이 없는 배와 똑같은 것이,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성취가 없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낭패당하기 쉬운 것이. 목표 없는 인생은 결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